약시는 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문제입니다. 뇌를 좋게 하는 수술은 없거든요. 그래서 시기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아주대병원에서 소아안과를 담당하고 있는 정승아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휴대전화를 볼 때 아이가 눈을 찡그리거나 가까이 보는데 단순히 아이가 눈이 나빠진 건지 혹시 소아약시는 아닌지 걱정이 돼서요. 교수님 소아약시가 무엇인가요? 아, 약시라는 것은 한쪽 눈이 반대쪽 눈에 비해서 잘 보지 못하는 경우를 약시라고 하는데 의학적으로 정의하기는 한쪽 눈이 다른 쪽 눈보다 줄 시력표의 두 줄 이상 잘 못 보는 경우, 차이가 나는 경우를 약시라고 정의합니다. 제가 어릴 때 약시가 있었거든요. 아, 진짜예요? 되게 흔해요. 전체 인구의 한 4%가 있어서 한 반에 한 명 정도는, 애들 한 반에 한 명 정도는 약시예요. 약시의 원인이 궁금해요. 약시는 유전이 되기도 하나요? 약시는 유전되는 병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가족력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약시의 원인을 먼저 말씀드리면 한쪽 눈이 선명한 상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짝눈을 유식한 말로 굴절부둥이라고 그러는데요. 한쪽 눈에 안경 도수가 더 많은데 그걸 모르고 있었거나 아니면은 사시가 있어서 두 눈이 서로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약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약시를 발견하고 싶으면 몇 살 때 검사를 받는 게 제일 좋은가요? 약시는 대부분 증상이 없어요. 두 눈 중에 한쪽 눈은 잘 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가 불편한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영유아 검진의 시력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드시 시행하시는 게 좋아요. 빨리 발견할수록 약시 치료가 잘 되거든요. 만약에 소아 약시를 발견하지 못해서 방치하면 실명이 될 수도 있나요? 실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삶의 질에 지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단순히 중심 시력만 생활에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사람들이 중요한 거는 거리를 재거나 입체를 재거나 그런 고차원적인 양안시 기능이 중요한데 약시가 있을 경우는 두 눈을 함께 쓰지 못하기 때문에 양안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 읽는 속도도 느리고 그리고 입체도 후천적으로 학습을 해서 알게 되는 거고 바로 직감적으로 느끼지를 못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에 맞춰서 검사해보는 게 진짜 중요하겠네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가 약시일 때는 주로 어떤 행동을 보이나요? 애들이 고개를 이상하게 돌려서 본다든지 째려본다든지 찡그리고 본다든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보는데 불편한 행동을 보이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아약시가 의심되면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보통 소아과에 오시게 되면 제일 먼저 시력을 당연히 재고요. 그리고 사시검사도 하고 정밀한 굴절검사와 또 안저검사, 눈 속에 특별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은지 확인하게 됩니다. 짝눈이어서 안경을 써야 되는 경우에는 안경 처방을 하고 한 서너 달 뒤에 다시 시력을 쟀을 때 이 안경을 쓴 시력이 두 줄 이상 차이가 나면 약시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많이 방문을 하잖아요. 치료가 아프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요. 어떻게 치료하면 될까요? 아픈 치료는 없습니다. 그냥 불편하고 힘들기는 하는데요. 치료는요, 원인을 먼저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안경을 써야 되는 아이면 안경을 쓰고 사실 치료해야 되는 경우는 사실 치료를 하고 선천백내장이나 눈꺼풀 처짐이 있어서 시력 발달이 저하를 일으킬 정도면 그걸 치료를 하고 또 가림 치료를 하게 됩니다. 좋은 눈을 가려서 약한 눈을 계속 쓰도록끔 하는 게 이제 좋은 눈 가림 치료인데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보이는 눈으로 생활한다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붙이는 집도 받고 또 가림 치료를 잘하면 상을 주시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약시가 재발하기도 하나요?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요? 네, 약시는 재발할 수 있습니다. 보는 거를 담당하는 시각 중추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6, 7세가 되면 완성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변적인 부분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대부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 13살 때까지는 재발의 위험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약시 정도가 심했던 경우에는 더 재발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주위에서 관찰해야 합니다. 교수님, 생활 속에서 약시를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방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솔직했나?
일상생활에서 식사 잘하고 골고루 잘 먹고 또 바른 자세로 밝은 곳에서 책 보고 그리고 바깥놀이 많이 하고 이런 게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약시는 원래 85% 정도가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조기에 진단해서 빨리 잘 치료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소아약시 환자들 그리고 소아약시를 걱정하시는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안경을 벗을 수 있는지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데요. 안경은 도구일 뿐이에요. 잘 보기 위해서. 어린데 어떻게 안경을 써요? 어리기 때문에 안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뇌 발달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뇌를 좋게 하는 수술은 없거든요. 그래서 시기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나라에서 부탁하는 그 시기에 해야 되는 검진을 꼭 챙겨서 잘 볼 수 있게, 잘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